일본차 스바루, 수버루는 모기업인 후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 분야 중 하나로 지난 1958년 일본에서 스바루 360을 출시한 이래 약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바루 에블렘은 모기업인 후지중공업이 1953년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6개의 별로 이루어진 기업 심볼이다. 이 디자인은 스바루 자동차 사업과 연관을 맺고 2003년 7월부터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심볼과 로고를 채택했다. 스바루는 1966년 스바루의 독창적인 기술 중 하나인 수평대향 엔진, 호러잔틀 어포즈드 엔진과 전륜구동 기술을 적용한 일본 최초의 양산차인 스바루 1000을 출시하기도 했다. 1972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륜구동, 올윌 드라이브, 승용차를 내놓기도 했다. 이후 스바루는 AWD 시스템을 발전시켜 이상적인 주행 시스템인 대칭, 시메트리클, AWD 시스템을 완성했다. 스바루는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푸즈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일본에서 2009에서 2010년 올해의 자동차 상중 특별상인 가장 가치 있는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스바루는 작년 미국 시장에서 2008년 대비 15% 증가한 21만 6,652대를 판매해 최고의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미국 내 풀라인업 메이커 중 전년 대비 판매 대수가 증가한 유일한 브랜드로 주목받았다.